최근 동대문구청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청량리 광역환승센터 취소 우려에 대해 동대문구가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역은 GTX BC 노선의 준공 시점에 앞서 수평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 연결 통로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지상 환승도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서울시의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타당성 용역 결과 버스 환승센터의 지하화 사업성 수치가 낮게 나오면서 이에 대한 계획은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는 버스 환승센터 지하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현행 타당성 조사 산정 방식 개선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